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2일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책임을 졌습니다. 말한 것에 책임을 졌어요. 여기 임금부터 들어가면서 55만원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본 50만원이고 55만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푸조 선수가 50만원에 쌤 이제 던지고 딴 걸로 갈아탈까요? No! No라 그랬어. 분명히 던지는 거 아니다. No! 홀딩에서 55만원 받습니다. 55만원 미리 여기서 적당히 끊은 선수들이 있고 분명히 머리 위 여드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던진다 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끊고 가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 나오면 사 가라 까지 말씀드리고 방송 마쳤는데 올라타면 분봉매매 할 줄 아는 선수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못했다 칩시다. 못했어요. 한 선수가 몰빵 때린 다른 한 선수 냥냥 선수가 못했어.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못 던졌기 때문에 못 샀기 때문에 야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쫄이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쫄이냐? 아니요. 깨지면 5천원 먹으면 2만원인데 할래? 네. 다 실어버려. 바로 날라갔어요. 55만원 그래서 55만원까지 찍고 목표치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에 밀리는 순간 54만원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던지고 비중 좀 가져가던 분들도 그 다음 봉에서 다 던지고 그리고 다시 사놓는 우리 탑건 선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승부 보고 싶어서 다시 사놓았어요. 여기서 던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밀리고 그만 끝.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탑에서는 8% 넘게까지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45만원부터 들고 간 우리 브라질에 있는 제니도 있고 남편이 풀빵으로 때렸는데 여기 정도에서 5천 벌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갔으면 뭐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2만원 더 올랐으니까요. 그죠? 누적으로 한 3점 몇 프로 더 올랐으니까 그죠? 상당폭 수익을 가져오게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까지 인근에 도달하고 윗골이 달면 뭐 매도 시그널 저희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졌어요. 왜? 밑에 눌릴 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만약에 들어가도 후회 없습니다. 더 가기 스트레이트로 가기 힘들 겁니다. 적당하니 여기서 조정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내일이 지나고 나면 연휴이기 때문에 자 쌈바는 다음 주 정도 주말 어차피 주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적당히 하루 이틀 눌려주면 저는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름폭이 좀 있거든요. 기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려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50만원 밑으로 좀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다시 또 관심 가져보겠다. 기간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종목에 숟가락 제대로 꽂고 옆에 있는 우리 팀원들 전부 숟가락 다 꼽았어. 성공적으로 먹고 나왔습니다. 희망지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셀트리온도 오늘 이거 뭐 Mad to the Dough 이렇게 하겠지. 매도 시그널 들고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Mad to the Dough 매도 시그널 오를 만큼 올랐어.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올랐는데 하루 빠지고 만다고요? No. 3일은 빠질 수 있어. 3일 적당하게 빠지면 좋은데 대박이야. 엉봉 안 좋아. 억수로 커 엉봉이.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No. 안 좋다니까요. 자 비교적 여기 부위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여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서번트 뭐 다른 거 있어요? 잠깐 수도 밴드 돼도 밑으로 열린다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 없어. 잘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해요. 그럼 여기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여기 텅텅 비었어. 이격이 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 오늘 던져야 됐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다 던졌어야 돼. 내일 아침에 적당히 뭐 수도 말란 거 몰라도 그 다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다시 양봉을 말아 올린다? 잘 없을걸요? 잘 없을 겁니다. 그럼 모양 이상해져. 너무 이상해. 그거는
얼만큼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세력이 분명히 있어. 많이 올랐거든. 여기 스트레이트로 얼마 올랐어요 지금? 4만원 올랐습니다. 4만원 27만짜리 4만원 올랐으면 10% 하고도 더 올랐지 않습니까? 27,000원 하면 되는데 4만원 올랐으니까 얼마입니까? 15% 올랐어. 15% 당장 대충 암산해도 15% 장난이에요? 대형 우량주가 장난 아니에요. 15% 올랐어. 15% 당연히 밀려요. 당연히 15% 밀리면 7% 내줘도 잘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피보나치로 여기서만 기준을 합시다. 그냥 여기서 다시 갔으니까 여기서 기준을 하면 피보나치 하면 어디까지 빠지면 잘했다 하는가 하면 29만 1000원까지 빠지면 아이고 적당하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얼마 더 빠져야 됩니까? 5000원도 빠져야 돼. 2% 정도 더 토해내야 돼. 2% 왜 토해냅니까? 오늘도 토해내고 적당히 던져야지. 물론 본인의 기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지만 빠지는 거 지켜보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지면 적어도 여기 깨지면 위험 관리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요? 모가지 따인 자리 모가지 따였다고요. 그러면 여기 반등해도 여기 위로 진짜 가기 힘들어요. 여기 일봉상도 크게 떨어지는 장대 음봉 주식시장 초 탈출 팁 3 매도 시그널에 매도 시그널.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뭐다? 팔려는 세력이 더 우세한 게 매도 바람불. 그죠? 팔라는 애들이 이겼으면 그 다음날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빠져요. 잘못하면 살짝 반등 주다가도 30만원 여기 30만 2천원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이평선들 다 꼬꾸라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가면 무조건 튕겨나요. 거의 무조건이라는 표현 안 정확하고 튕겨 내려올 확률 90% 이상. 특히 모든 게 다 깨지고 뭉쳐지면 반등 나와도 밀립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적당히 줄여야 돼. 치유가 292 봤대. 빠져요. 빠져. 빠집니다.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 시간에 방송 드렸는데 이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에서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내일 빠지는 게 정상인 모양입니다. 뭐라고요? 앞에 음봉 다 말고 내려온 앞에 양봉 다 말고 내려온 음봉 매도가 아주 세다고요. 밑으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깨지는 순간 착살나요. 이제 87,000 깨지는 순간. 자, 내 본전 안 왔다가 안 던진 분 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땅굴 팝니다. 땅굴. 조심해야 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도 많아요. 블록딜이 있다고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 뉴스 따위 믿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가의 흐름에 무조건 집중합니다. 암만 좋은 뉴스 나와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던져야 돼. 진짜입니다. 내일 빠지는지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빠질 확률이 더 높다에 걸겠습니다. 초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간들간들한 하고 있어요. 그죠? 십살이 여기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우리 지우 선수가 사서 냠냠냠 잘 해먹을 때는 자 이격이 좀 있고 잘 올라가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았는데 셀트리온이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셀트리온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셀트리온 제약이 괜찮다 이거 샀는데 몰빵 들어가 있는데 수익은 나긴 나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언제 샀습니까? 뭐 여기 인근인 것 같더라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여기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이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가서 뒤차 타고 이야기 딴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처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다. 조정권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권에 바이오 조정권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바이오만 주식입니까? 딴 건 주식 아니에요. 바이오 잠깐 조정받으면서 딴 데로 돌아간다고요. 그 바톤을 지금 전기전자가 좀 이어봤나요? 자 세이올리아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이라며요. 적당히 올라가면 팔아먹으세요. 적당히 올라가면 자 최근에 외국인들 좀 들어오긴 들어오네.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고 지우가 갖고 같이 갖고 있을 거니까 좀 케어해 줄 겁니다. 저는 하이닉스 뭐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잘 쳐다는 안 봤습니다만 지우가 잘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좀 챙기 줄 겁니다. LG전자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는 마세요. 왜? 우하양. 볼 필요가 없어.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LG전자 사라는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런 걸 보질 않아요. 아예. 안 삽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따위. 야, 삼성전기도 흔들림 많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이제 상승 강하게 가긴 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댓글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댓글 너무 안 보니까 지나가고 이러니까 좀 그래요. 아이고, 뭐야. 자. 자, 오늘 매수했다고요? 잠깐만요. 셀트리온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정권에 들어왔다고요.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으니까, 조정권으로 들어왔으니까 2, 3일 정도 조정받는 게 당연해요. 댓글 좀 볼게요. 티스푼 들고 갔었고,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앞에 들어가 찔까먹고 나왔거든요. 아침에 사할 때는 딴짓 한다고 못 사가지고, 날라가고 못 먹어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끝났다는 아니고, 며칠 조정권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10%도 안 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셀트리온 10%도 안 올랐다고요? 27만원에서. 여기 31만원, 4만원 올랐는데, 무슨 기준 이야기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마디. 야, 보세요. 눈으로 봐도 벌써 목표치 어느 정도 맞잖아. 그리고 앞이 여기 31만 저항권인 거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기서 밀리면 던져야지. 딴짓대가 좀, 그러니까 딴짓 나쁜 짓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 한다고 뭐 못 챙겼다 하는데, 챙길 마음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워요. 어쨌든 29만 7천에 매수했다. 와, 29만 7천은 왜 매수하시죠? 매수가 별로 안 좋아요. 처집니다. 꼭대기에서 사면 안 돼요.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빠지는데, 은봉으로 3% 빠지는데, 사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몇 프로 매수했어요? 몇 프로? 방법은 몇 개 있어요. 시나리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샀는가 말해보시고, 현금 몇 프로 있는가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땅이가 왜 이래 좋을까? 자꾸 난 옮겨다녀. 양이가 요새 응답이 없으니까 조금 자꾸 이제 좀 시들해질 것 같아. 가장 깊은 마음에는 막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땅이, 불쌍한 땅이, 땅이가 불쌍한 게 아니지, 양이가 불쌍해. 공부한다고 지금, 아직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자리 잘 짚으냐고요? 지지와 저항을 잘 아니까 그래요. 정리를 할게요. 오늘 던지라는 자리에서 던지고 가라 사라는 자리에서 가는 이유, 여기 갈 때 됐으니까 가라 사라 그런 거고요. 여기도 갈 때 됐으니까,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팍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깨지고 삐직삐직 버티고 시장 판단을 잘해야 돼. 시장 판단을. 시장이 안 던지고 외국인이 양끝 들어오잖아요. 시장 벨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다, 시장 벨로 깨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 판단되니까, 그럼 쌈포도 크게 안 빠지겠지. 아직 목표치 좀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5% 5천원 깨질래? 2만원 먹을래? 2만원 먹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승부를 그렇게 거는 겁니다. 사실 야, 여기서 승부를 걸까 말까 했는데 제 감을 믿었어요. 바로 가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뭐 오래나 걸립니까? 별명 안 했어요? 사자마자 가는 매직이라고. 야, 좀 재수없죠? 근데 사자마자 많이 가요. 석! 하니까, 부앙! 가버리죠. 석! 부앙! 가버리지. 야, 미치겠네. 제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내가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너무 흥분이 돼서. 와, 여기구만. 밥 먹으면서 말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야. 그리고 핸드폰 꺼지고, 핸드폰 꺼지고 다시 켜니까 이만큼 부 빠져있대. 와. 그 전에 핸드폰이 켜져 있었으면 던지라고 생 난리 쳤겠지만, 잘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서들 잘해라고. 자, 개살구님도 잘 듣고 계시면 공부 댓글 남기세요. 그러면 채팅방에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뭐 이왕이면 제 채팅방에 같이 하고 싶으면 이름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살구라는 뜻이 좋은 뜻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별로예요. 그냥 제 채팅방에 모실 때는 다른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본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비중 30% 현금 60% 됐어요. 현금 60% 같으면 전략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는 완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닥터K는 전략이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25만원에서 28만원 사이에 박스권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여기서 잠깐 선제적으로 더 갔다가 안 되고 이것도 그랬어요. 여기서 좀 여기 고민했어요. 야, 올라갈 것 같은데. 한참 고민하면서 여기 저항권인데 올라갈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고민한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사했는데 그 다음에 잠깐 빠지길래 뭐 잠깐 짧게 끊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시간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올라갔어요 결국은. 그러면 뭐라고 전략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올라탈 때 뭐 쫓아갔으면 눌림목 주면 들어가면 된다 했으니까 본인이 안 사고 눌림목 줄 때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이왕 들어갔으니까 시나리오 3개가 있어요. 이거 말아올리고 양봉을 올라가면 쫄 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될 거고요. 수익이니까. 그럼 베리 굿이고 크리덱이 좀 힘들어 보여요. 일단 왜 오름폭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밑으로 처집니다. 그럼 본인 마이너스권이죠. 그것을 지켜보지 않겠다 끊고 나오겠다가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는 자 돌파했기 때문에 아까 29만 2천원까지 정도 조정 받으면 양호한 조정권입니다. 그러면 5천원 정도 손해입니까? 29만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6천원 정도 같으면 한 2% 정도 손해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감수하고 적당히 눌려주고 다 이게 이평선 돌아서니까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적당한 조정권에서 양봉 쓰면 추가 매수 3만큼 정도 추가 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끊고 넣으면 손실 별로 없고 잘하면 수익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그 셋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택할 선택도 아닌 거고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고요. 크리덱인 가능성 좀 떨어지고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높을 겁니다. 29만 2천원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떨어진 거 보고 그냥 잽싸게 끊고 나오고 다시 복수할 것이냐 그거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하고 얼굴 익혀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채팅방에 초대하고 싶어도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초대합니까? 방송 댓글에 공부했으면 남기라 하는 이유가 누가 공부했는지 알아야 제가 초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 안 된 사람 초대 안 합니다. 제가 열정 없는 사람 초대 안 해요. 왜? 안에는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와서 열기를 식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내일 시초가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댓글이 날라왔는데 시나리오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시나리오 중 너무 시초가에 뭐 던질 필요도 없고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폭이 좀 있기 때문에 2-3% 또 추가로 더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던졌어요. 오늘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첫 번째 음봉을 떨어지는데 조정 시작되는 타이밍에 사버렸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내일 아침에 시간되면 들어오세요. 제가 아침 맨날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아침에 시간 되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닥터K가 적당하게 같이 케어하면서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하는 방송이지 제가 뭐 유료도 아니고요 돈 받는 사람도 아니고 방송의 목적이 내 니 눈 딱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닦아주고 같이 울어줄게. 이게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반드시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다 같이 힘껏 열정적으로 으쌰으쌰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같이 가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힘내고 하고 있어요.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하면 두려움도 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 닥터K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시장을 잘 보고 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선은이가 경이 딸이에요. 딸 아이디. 아, 미리 얘기했네. 쌈바 500만원으로 두 차례 60만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좀 물려있다? 얼마에 들어갔는데요? 메이킹님, 쌈바. 물렸다면 저기 꼭대기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60%라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두 가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요. 빠지기 시작한 첫날에, 물론 오늘의 저점 부위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야, 31만원도 왔는데 27만원 싸네, 4만원이나 싸게 사네. NO! 빠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앞전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 10% 빠진 날 맞죠? 사과욕 한다고. 사과욕. 제가 여기 성은이 있죠? 성은이 지인이 여기 사과로 해서 NO! 그랬어요. 왜? 와, 신혼데 뭘 산다고. 쉐이크 오르고 이제 첫날 10% 빠진다 산다고요? NO! 빠졌어요. 빠집니다. 거의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내가 타이밍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아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 비중이 20%, 수익 플러스 6% 익절하고 다시 들어간다. 12만 7천 사는데 또 플러스. 야, 닥터케이 팬 다워요. 그죠? 잘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매매 좋아하는 스타일만 조금 바꾸시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그죠? 하락하는 건 멈추고 돌아 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딱 입맛에 맞는 거 했네. 아유, 근데 이왕이면 잘 가는 게 아닌 게 좋아요. 이건 우상향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워낙 현대차는 가격을 알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원래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쫙 우상향 가는 거. 이런 게 잘 가요. 참고로 하시고. 현대차 앞으로 추세 좋죠, 뭐. 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침 장정 방송이 왜 좋은 줄 알아요? 닥터케이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해외 시장들 다 판단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아침에 쫙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적어놓진 않았지만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케이스가 아까처럼 장에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저는 시나리오가 벌써 미리 다 준비하다 다 있는 겁니다. 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한테 지금 리딩 별로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거의 깨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찔끔 깨져 있어. SK이노베이션 찔끔 깨져 있는데 한 1.몇%? 대봤자 2% 빠져 있어. 먹은 거 몇 프로 먹었습니까? 먹은 거 10몇% 먹고, 신나게 먹고, 까치는 건 1-2% 안에 까지고 있어요. 거의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포트폴리오 5개, 6개 가져가는데 거의 다 먹고 1%, 2% 빠진 게, 일부 빠지는 게, 그게 뭐 잘못하는 겁니까? 베스트지 뭐. 그 정도면 죽이는 거죠 뭐. 현대차 앞으로 추세 괜찮아요. 여기까지 노려봅니다. 13만 3천원과 13만 한 5천원 사이, 여기 전고점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거기까지 홀딩할 거예요. 자, 아직까지 셀트리온 삼행지 뒤에 잘 다 못했으니까 계속 이어나갈게요. 쌈바도 마찬가지로 눌릴 때 됐으니까 끊어냈고요. 한미약품도 적당히 지금 반등 나오고 위에서 약간 밀리는 거니까, 러시아에 있는 안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나가 장중 대응이 바닥바닥 되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안나는 일봉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채팅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부하신다 그래요. 러시아에서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는데, 자, 오 수원, 이야, 땡큐. 10만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점에 이중바닥식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약품도
관심 종목이 있어요. 다음 타자로 한다 그랬어요.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닥터K가 여기 상위에 뽑아놓은 거 치고 나쁜 종목이 없어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야 참. 그래서 안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계속 가면 돼요. 그리고 HLB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꼭대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챙기는데 주력하시라.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가긴 갑니다. 이거 돌파하면 가요. 근데 단타에 충분한 자신이 있는 정도의 분 아니면 힘들어요. 왜? 올라탈 때 따라갈 수 있거든요. 따라가는데 밑으로 확 처지거나 하면 잘 던져야 돼. 안 그러면 물리거든요. 짧은 대형에 자신 있다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20일 안 깨면 된댔습니다. 안 깼어요. 양호 신라젠 야 끝을 모르고 올라가요. 윗골이 연락이 단다. 뭐? 매도 시그널. 라닌 이미 신라젠 던졌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잘해. 와 여자 선수로 지금 내가 그걸 해야 돼. 선수 대표급으로 조금 어? 그거 해야 될까 지금 싶어. 잘해요. 7년차입니다. 7년차 하는 거 보면 잘해요. 끌고 갈 때 쫙 끌고 가고 잘해요. 참 라니님 잘해요. 끝내줘요. 야 여기서 다 던졌으면 진짜 끝까지 끌고 간 거잖아. 야 끝내준다 진짜. 내일부터는 조정될 수 있다. 올만큼 왔거든. 여기 올만큼 왔어요. 네이처셀 하질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보지도 않습니다. 바이오메드 괜찮다 했어요. 윗골은 좀 달았어요.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넥신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바이오 조정권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스트레이트로 제넥신 메디톡스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안 좋다 그랬어. 깨고 내려갈 가능성 높다 그랬어. 다이렉트 다 깨고 내려왔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가지고 계신 님은 마음이 안 좋겠지만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 저항권에서 장대 운봉 매도 시그널 4%씩 두들맞고 있으면 안 돼요. 못 던지고 손실 났다고 아 손실 좀 났는데 버티면 더 깨진다. 더 깨진다. 단기간 많이 깨졌어. 지금 10만원 깨졌어. 10만원 거의 7만원짜리가 10만원 깨진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 깨졌어요. 지금 메디퍼스트 괜찮아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 전환하는 겁니다. 메디퍼스트 나쁘지 않습니다. 순번을 올립니다. 그러면 좋은 순번대로예요. 거의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 메디톡스 안 좋아요. 자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까지 방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분봉매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자 모의투자로 분봉매매 스킬 같이 설명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시간 안내도 잠깐 해드릴게요. 방송시간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니 눈따 돈보다 여러분께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고 여러분들 친구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방송 하루 종일 합니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딸랑딸랑 옆에 종모양 체크하시고 광고 넣으시면 스킵하시면 닥터K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하는 대신에 광고는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무료 최강 무료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동의된다 좀 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날려주세요. 야 무료로 하더라 같이 한번 보자 개하는 것 같더라. 좋아요와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